2번 문제, 브로민 인 엘리먼트 그룹 7, 페리오딕 테이블. 그룹 7은 우리가 이제 아우터셀 전자 7개 있으니까, 할로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다시, 알칼리 메탈은 그룹 1 가리키는 거야. 그 다음에, 알칼린 얼스 메탈 해가지고, 그룹 2 가리키는 거고, 요런 표현 잘안 나오지만, 알 필요는 없고, 노블가스 하면은 그룹 0 가리키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더 심볼 투 아이소토프가 있대. 봐봐. 아토믹 넘버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브로민인데 메스 넘버가 틀린 거지,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쓰자. same 넘버, 이거 넘버야. 넘버로그 프로톤 넘버가 같으니까 같은 아톰이지만 but different 넘버 오브 뉴트론 이래도 되고 아토믹 매스 이래도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11번 컴플리트 테이블 뭐 이거 똑같은 문제야. 좀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으니까 요게 프로톤 넘버니까 그래서 같은 엘리먼트고 35. 그 다음에 엘렉트론 넘버도 아톰이 중성 상태에서는 프로톤 넘버하고 엘렉트론 넘버가 똑같아서 내 차지가 0인 거 알지, 그치? 그 다음에 뉴트론 넘버는 79 빼기 35. 이 아토믹 매스가 프로톤 플러스 뉴트론이니까 그래서 빼주면 44개 나오고 그 다음에 81 빼기 35 하면 빼주면은 46개 나오고 10번 브로민 워터. 이제 브로민 워터도 일종의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거야. 어떤 테스트야? 알케인이냐 알킨이냐. 다시 한번 카본 카본 싱글 본드냐 카본 카본 더블 본드 테스트하는 거지. 문제 읽어보니까 UV 라이트 이렇게 표현했어. 이제 UV 라이트가 없을 때니까 만약에 이제 에테인 같은 게 이제 브로민하고 반응을 할때 만약에 여기에 UV가 들어간다면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치? 근데 UV가 없어야지만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Observation 에테인 같은 경우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Colorless라는 표현을 쓰던지 No Change 상관없겠지, 그치?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BR2하고 반응을 하면은 이중결합이 풀리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BR이 껴들어가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BR2 때문에 나타나는 오렌지 색깔이 없어지는 거야. BR2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이브로모 에테이너 이름 쓸수 있지, 그치? 그래서 컬러리스로 바뀌지, 그치?